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2번 분은 2번 분은 트로트 하는 친구 같은데. 그럴 수도 있어. 네, 트로트 하는 친구 같아요. 정현 선배님 되게 긴장되시겠네요 지금. 내가 더 떨려. 뭔가 지금 표정이 진짜 지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. 자, 히든싱어 세븐 첫 회. 박정희 씨가 이제 개국공신이시고 리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. 네. 예,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신 거죠? 되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. 어쨌든 뭐 후회는 없으신 거잖아요, 그죠? 후회는 없습니다, 네. 좋습니다. 네. 자, 어떤 결과도 다 받아들이실 거라 믿고요. 아~ 지금부터 1라운드 탈락선! 앞서 우리 연예인 패널 히든 판정단 여러분들은 2번, 3번을 많이 언급을 하신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우리 박정현 씨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, 이 리매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어려워, 어려워, 그러니까. 어려워. 아, 어렵네. 우리 히든싱어 6에서 감사하게도 백지영 씨가 리매치에 응해 주셔서 탈락을 한 바 있습니다. 아. 1번 정유미 씨입니다!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? 하지 마요. 아, 식은땀. 아니, 그냥 전 다녀요, 이렇게. 저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합니다. 예, 그래서 여기 오지 마. 예, 예. 나요. 여기서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행운의 럭키 세븐 시즌 세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런 놀라운 기록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. 히든싱어 2라운드 두 번째 탈락자는 바로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아깝게 탈락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. 두 번째 탈락자 바로! 1번 분입니다. 그래, 다행이다.